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49페이지 임차권의 양도화 전제입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50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동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이한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한 번도 임대를 했다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거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무효라면 책임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을은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양도 전대 자체가 유효하니까, 을은 병에게 뭘 부담해야 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병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됐다면,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 동의 없는 양도 전대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겁니다. 그다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만약에 이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라면 동의가 없는 상태라면 병은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요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인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갑이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갑은 자신의 소유물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거든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이때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한데, 을 스스로 양도하고 을 스스로 전대한 것은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를 할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병이 갑에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도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서 답으로 많이 선택해요.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동의 없이 임차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을은 병에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으로 부담해야 되므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세 번째,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요.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는 것은 침탈은 아니므로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갑과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병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논점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한 경우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한번더 임대를 했어요. 전대차를 한 거죠. 그러면 을을 우리가 임차인 또는 전대인이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병의 권리도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갑과 을은 함부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채무불이행, 이기분의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전차권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대표지부터 풀어볼까요? 먼저 페이지 552페이지 보시면 대표지가 있네요. 552페이지 대표지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것은. 자, 이 부분이네요.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는 거죠.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이다. X고 답은 2번이죠.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갑과 임대차 계약이 또 유효한 상태니까요.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 판례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양도 전대 자체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임대인은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사례가 뭐냐면 을과 병이 뭐예요? 부부인 것이고 병이 처입니다. 처이고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게 별 문제 아닌 거죠. 따라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는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 전대차 해가지고 55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대표예제가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 풀어보죠. 갑 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전한 임차인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과 병사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맞네요.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 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요. 병이 취하고 있는 이득도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도 5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보전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X입니다. X적이죠. 자, 왜냐하면 자, 지금 병은 빨리 을이죠. 자, 을의 임차권자가 만약에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의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효에게 이전하였다면, 그러면 더 이상 건물이 을의 소유가 아닌 거죠? 남의 건물인 거죠? 따라서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이야 내 건물을 사라는 의미에서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서. 자, 이제 보죠. 동의를 얻어서 전대라면 전대차 계약도 물론 유효하고 병은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데, 을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다만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뭐 합의 등을 통해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하면 유효리 경감면 임차권도 소멸하고 전차권도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병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를 해주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차권도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도 동의를 얻었다면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건물 등의 매수인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될 텐데, 유의하실 것은 을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토지 임대차인 경우에는 요 병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병의 권리도 소멸돼, 을의 권리도 소멸되고 병의 권리도 소멸될 상태라면 병이 을에게 갱신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 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을의 갑에게 직접 임대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갑이 병의 임대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병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56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보증금이 나옵니다. 일단 의미 성준하면 보시면 될것 같고, 2번 보증금 계약은 통설은 실제로 지급돼 성립되는 요물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효력입니다. 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우측에 판례들도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연체 차임이 있을 때그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은 동시행관계인데,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그 보증금이 뭐냐면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체차임대 채무를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동시이행관계인 것은 그러한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옵니다. 종료 원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2번 해지 통고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해지 통고는 뭐냐면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 경과하게 돼야 비로소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우리가 해지 통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해지 통고 사유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했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약정 해지 사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약정을 했냐면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해지를 했다면 해지 통고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죠. 또 아니면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해지 사유를 정해놨는데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해지를 하게 되면 1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임차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차인의 파산입니다.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됐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쪽에 보시면 해지 즉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인데 총네 가지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요 가와는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고요. 다와라는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다와라는 이제 기억나시죠? 다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와나 임차인이 하는 경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갑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수선하려고 해요. 이런 임대인의 보전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전 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임대인의 보전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보전 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4번입니다. 자, 임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고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다면 그때는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이 되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된다면 아예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임대차 종료 효과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에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예시가 나오네요. 560페이지입니다.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의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수 있다. 맞네요. 2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약정 해지 사유라고 하고요. 뭐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임차 해외로 이민 가면 이런 거죠.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지나게 되면 임차권 소멸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천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천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차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고 전차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보호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그 사실을 가지고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답은 될 수는 없네. 맞네요.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근데 조심할 것은 모든 규정이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인 건 아시냐고, 필요부의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인 거죠.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